할머니 이제 다 소용없어요. 모자도 안경도 다른 애를 좋아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걸 가져가 보게. 이건 인형? 저기 오늘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있는데 올래? 초대장? 어? 나 초대해 주는 거야? 어, 올 수 있어? 갈 수 있지. 정말 고마워. 이따 갈게. 이따 봐. 신난다. 뭐 입고 가지? 어? 이거 어때? 짜잔! 그렇게 입고 가게? 어, 깜짝이야! 너 말을 해? 왜? 응, 나도 살아있어. 말할 수 있어. 대박! 할머니 역시 신기한 걸 주실 줄 알았어. 어디 가는데? 나? 오늘 남사친 생일 파티 가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네. 휴, 남사친? 어, 사귀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응, 그러네. 그죠. 아유, 내가 예쁘게 꾸며줄까? 꾸며줘? 나를? 어떻게? 자, 내 손을 잡아. 손? 눈 감아. 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 알겠어. 아! 아! 어? 여긴 어디야? Welcome to Bobby House. Bobby House? 와. 나도 이제 변신할게. 짜잔! 짜잔! 어, 스텔라! 응, 비키. 날 꺼내줘서 고마워. 계속 인형 속에 갇혀 있었어. 인형 속에 갇혀 있었다고? 어, 너가 손을 잡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어. 다행이지? 어, 다행이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 신나! 신나지? 어쨌든 바비 하우스에 왔으니까 예쁘게 꾸며줄게.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어, 예쁘게 꾸며줘. 우선 깨끗이 씻어줘야 해. 응? 깨끗이 목욕하는 게 첫 번째. 아, 알긴 아는데 씻기 귀찮아, 그치? 맞아. 먼저 욕조에 들어가. 와우, 목욕할 시간이다. 욕조에 들어가자. 물을 틀어주고 와우, 물이 차오른다. 거품 목욕할 거야. 가루를 넣어줘. 와우, 예쁜 색 가루야. 파란색이다. Blue color, like it. 예이, 거품이 날 거야. 우와, 반짝이 가루다. 하? 너무 귀여워. 깨끗 깨끗 잘 씻어줘.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줘. 와, 예뻐진다. 샴푸랑 린스도 해볼 거야. 샴푸를 하고. 손님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물로 헹궈주면 샴푸 끝! 짜라란!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해서 린스도 해줄 거야. 와, 머릿결 좋아진다! 헹궈버리면 끝! 와우,
머릿결이 진짜 좋아졌어. 몸도 잘 닦아주고 이제 나오세요 손님. 네. 아 시원하시죠? 가운 입으세요. 슉. 예. 머리도 말려주고 머리도 묶어주면 짠 완성 끝. 와우 다 씻었다. 진짜 피부 좋아졌다. 맞아 피부도 좋아져. 와 씻기만 해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동안 왜 귀찮아했지? 원래 귀찮은 거 맞아. 그렇지. 다음은 예쁜 옷으로 골라줄게. 상의는 이거 짠. 하의는 이거 짜잔. 너무 멋지다. 나랑 진짜 똑같다. 우와. 좋은 것 같아. 와, 마음에 들어. 이제 화장해줄게. 짠. 붓을 꺼내줘. 예쁘게 해드릴게요. 메이크업을 해줘. 하트랑 별 붙여주고. 와우, 예쁘다. 마지막 립 발라줘. 오. 입술도 발라주고. 와우 완성이야. 우와 고마워. 웰컴. 잘하고 와. 고마워. 좋았어 가보자. 다시 하나 둘 셋. 다들 모인 건가? 이제 내 생일 파티 가면 될까? 다 왔으니까 가자. 근데 오비키 안 왔는데? 그러네. 안 오려나? 얘들아 미안. What the heck? 늦어서 미안. 오비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좀 준비하느냐 늦게 나오게 됐어. 미안.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가자, 비키야. 그래. 뭐야, 둘이 꼴보기 싫게? 비키야? 오비키! 오비키! 뭐야? 수업 시간에 그만 졸자. 선생님 마지막 경고야. 네. 꿈이었구나. 수업 끝. 다들 맛있게 점심 먹으렴. 네, 선생님도요. 헷. 잘 잤네. 오비키, 내일 내 생일인데 파티 올래? 초대장? 파티? 그래, 좋지. 그래, 내일 보자.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제 드레스룸을 공개하겠습니다. 헷! 짜잔. 와 칼레야 너 진짜 예쁜 옷 많다. 진짜 옷 많다. 너무 예쁘잖아. 와 저기 있는 옷들은 아이돌 의상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내가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다 아이돌 의상으로 해주고. 그래서 입어보자면 우와 저거는 퀸카 여자 아이돌 옷 아니야? 이 비슷한 옷이고 입어보자면 쭉 이렇게 퀸카 어때 뿌? 그 다음 모자도 써줘야 되거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때 뿌? 귀엽지? 헷! 그런 다음 이런 신발도 신어주고 어때 예쁘지? 헷! 그런 다음 이런 가방도 매주고 짠! 어때 너무 귀엽지? 헷! 우와 진짜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여워. 헷! 그래서 나는 퀸카. 난 뿌. 난 오마이비키 갈래 뿌. 허! 진짜 여자아이들 같아. 여러가지 옷들 많으니까 너네는 입어보고 싶은 거 입어봐라. 난 사진 찍을게 뿌. 체크. 허! 다 비켜. 내가 먼저 입어보자면. 박세인한테 어울리는 옷은 약간 헉! 난 이런 검정색 좋아해. 입어보면 멋있잖아? 오, 시크하게 잘 어울린다. 그런 다음, 아니야, 나 마음이 바뀌었어. 뭐야? 헉! 아니다, 그냥 나 마음 안 바뀔래. 그냥 남색깔 입은 다음 이 위에 선글라스 씌워주고 어때, 멋지지? 그 다음 가방 매주고 이 회색 양말이랑 검은색 신발 어때? 톤온톤 스타일 마음에 들어? 와, 진짜 스타일리시하다. 거의 크러쉬야. 여기서 바로 틱톡 찍을 수 있어. 봐봐. 딴딴딴딴 딴딴딴딴 하 작가부 어어어 드드드드드드드. 오해. 어때, 멋지지? 다음엔 스텔라도 입어봐라. 헷. 나도 입어볼게. 뭐가 어울릴까? 난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 흰색 입어보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린다, 텔라야. 고마워. 이제 여기에 모자도 씌워줄 거야. 이런 모자가 좋겠군. 모자를 씌우면 이런 느낌이야. 그런 다음 리본 신발도 신어주고. 요즘 발레코어가 유행이라 리본 많이 해. 발레코어가 뭐야? 발레리나처럼 옷 입고 리본 달고 발레 슈즈 신는 코디. 이 신발이 발레리나 슈즈 같아. 발레리나 슈즈 트렌디하게 입어주고 그 다음 가방도 들어줄게. 약간 이런 흰색 가방? 이런 느낌? 어떻게 생각해? 나의 발레코어 무드가 마음에 들어?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아이돌 같다, 아이돌. 다음도 입어보자, 헷. 설아야, 너 먼저 입어봐. 정말? 그럼 내가 먼저 골라도 돼? 응, 골라도 돼. 너 먼저 입어봐. 내가 골라보면 나는 약간 이런 빨간색 느낌 좋아하거든. 나는 겨울 쿨톤이라 빨간색이 잘 받아서 입어주고. 머리띠는 뭘 해야 될까? 초록색 헤어밴드 어때? 초록색 헤어밴드? 괜찮은 것 같아. 초록색 밴드를 머리에 해주고. 왠지 이 넥타이랑 같이 컬러가 맞아서 은은하게 톤온톤 코디가 되는 것 같아. 밑에는 신발도 초록색으로 신어야겠다. 이렇게 신어주면 약간 컬러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어. 그 다음 나는 샤샤키링 달린 가방을 매면.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옷이 날개다. 와, 진짜 예쁘다. 마지막으로 오비키도 입어봐라, 헷. 나도 입어보면 나는 이런 약간 야구 점퍼 이런 거에. 오,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키치네. 진짜 아이브 옷이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키치. 와우, 아이비 옷이랑 똑같아. 그런 다음 악세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순 없고. 여기 리본 귀엽다. 이 리본 아니면 이 하트핀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할까 고민될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트핀으로 해야겠다. 하트핀을 해주면 짠! 오, 마음에 들어. 그런 다음 가방은 어떤 걸 매줄까? 초록색. 초록색 가방 매주면 되고, 신발은 땡땡땡 달린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요. 와, 이렇게 하면 나도 코디 완성. 우와, 비키야, 너 정말 아이브 같다. 너랑 나랑 아이브 해도 될 것 같아. 하하, 비키 오비키. 그렇잖아. 그렇다, 헷. 우리 집에 옷 많지, 뿌. 진짜 많아. 악세사리도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액세서리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귀엽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 고양이를 꺼내서 여기다 딱 뿌! 해주고 하면 요런 느낌?
잘 봐,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뿌뿌뿌뿌뿌. 고양이 소리가 뿌라고? 꾸며주면서 같이 헤헤헤헤. 헷! 헷! 그게 뭐야? 그리고 여기에 약간 아이돌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형 같은 게 있거든? 요런 거를 꼬비키한테 이렇게 씌워주고. 우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고. 우와! 그런 다음에 마이크도 하고 싶잖아? 그러면 마이크를 백설아가 들어주고. 우와! 이렇게 하면 된다. 힛! 예쁜 거 진짜 많다. 설아, 너는 리본 해도 예쁠 것 같은데 리본 해볼래? 그럴까? 초록 머리 빼고 리본을 해볼까? 이렇게 짠. 와우, 잘 어울린다. 귀걸이도 있어. 귀걸이도 해줍니다. 오. 나도 이런 거 해도 돼. 모자 대신 약간 이런 리본 느낌? 어때? 아니야. 모자가 더 예쁜 것 같아. 모자 해줄게. 칼레네 집에 진짜 예쁜 거 많다. 자주 놀러와. 오늘 우리 집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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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쁜 거 입고 같이 어디 나가고 싶다? 우리 놀러 갈래? 어디로?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오마이위키 엔딩송. 좋아, 뿌, 뿌.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았어. 서로 손잡고 우리 뿔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는 바람처럼. 이제 대성공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할 것 같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갈래뿌 드레스룸에서 아이돌 의상 입어보기 대성공. 할 수 있어. 양갈래 드레스룸 무료 도안 뽑는 방법은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나와요. 이 밑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받고 프린트 후 두 장을 프린트 하신 다음 테이프 붙이고 가위로 오려주면 양갈래 드레스룸 완성! 이렇게 접었다가 펼 수도 있어요. 같이 재밌게 만들어서 놀아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